99년생. 욕심은 본인 자신을 망칠 수가 있어요.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세 개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하나를 갖고 제대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. 지금은 내가 결정을 해놓고 움직이는 시간이고 관건이에요. 시간이 투자란 말이에요.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다 내 손에 쥘 수 있어요. 열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. 하나를 갖더라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이시면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87년생 결혼할 운이 차고 들어오면서 진짜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.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나도 들떠있고 또 그 사람을 보므로써 나도 행복한 순간순간이 되세요. 근데 그걸 갖고 나 이제 결혼해야지 하는 것보다 상대편을 좋은 인연이니까 얼마만큼 나하고 잘 맞는지 끝까지 내가 결혼해서까지 잘 살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. 75년생 내 욕심을 조금 잠깐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? 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욕심을 위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. 직장에서 또 영업하는 곳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내가 봐야 할 진짜 주제들 볼 수가 없어요.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금전운도 들어오고 또 모든 내 운이 상승을 하는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될 것을 봐야 손해가 없습니다. 운 좋다 그랬는데 왜 그랬지?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도 내가 내 주변을 잘 살펴야지만 손해가 안 볼 일이 있으세요. 63년생 바쁘다 보니까 살면서 일만 하다 보니 내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요.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. 특히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소중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 그래야지만 먼 미래에 내 자신을 내가 자식한테 떳떳하게 내놓으실 시간이 될 겁니다. 안 그러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왔다지만 가정사를 위하고 내 주변을 위해서는 한 번쯤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51년생 자꾸 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문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안 터전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내가 이 뭔가는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어서 자꾸 움직이고 움직이다 보면 내 자신한테 자꾸 손해가 들어옵니다.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놓고 문 밖으로 나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